후원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장정석 전 기아 타이거즈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재판부는 배임 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는데요. 자세한 사항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조성음 기자. 네,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후원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장정석 전 기아 타이거즈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에 대한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. 재판부는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외식업체 대표 김모 씨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재판부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이 2022년 10월 김 씨로부터 추가 광고 계약과 관련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 또 김 감독이 같은 해 7월 선수 유니폼 광고 등 계약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6천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부정 청탁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. 직원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원정팀 감독실에서 부정 청탁을 했다는 게 의심스럽고 청탁 요구 관점에서 봐도 첫 광고 제안은 장 전 단장이 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또 당시 기아는 견장 광고가 비어있는 상태로 시즌이 진행됐기 때문에 굳이 청탁할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. 장 전 단장이 자유계약 선수 자격을 앞두고 있던 한 선수와의 협상 과정에서 뒷돈을 요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인정됐는데요. 증거로 제출된 녹취록에서 선수가 연봉 얼마를 받고 싶다고 희망을 말했을 뿐이며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. 앞서 검찰은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징역 4년, 외식업체 회장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요. 1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은 만큼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.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.